뭐지? 뭐야? 여긴 어디지?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사막? 사막인가? 사막이라서 그런지 너무 목이 마른 것 같아. 아, 물, 어? 저기 물이 있잖아? 물을 마시러 가보자. 물에 똥이 있어! 어쩌지? 더러운 물이라서 이거 물을 못 먹게 됐잖아? 아, 이런. 물을 깨끗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해. 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모드 이름은요. 갈증 모드라는 건데요. 지금 배고픔 위에 지금 물방울 표시가 보이죠? 저게 갈증인데 저게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이제 물을 마셔서 저걸 채워야 돼요. 근데 저걸 채우려면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그리고 음료수에서 여러가지 음료를 뽑아서 먹어야 돼요. 그걸 이제 제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는 법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빗물 수집기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빗물 수집기는 이렇게 겉에다가 돌을 이렇게 조약들을 이렇게 다 두르시고 가운데에 물량동이 하나만 딱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빗물 수집기가 만들어져요. 빗물 수집기를 놓으시고 컵을 만들 거예요. 컵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쉽습니다. 컵이 만들어졌어요. 오, 마침 비가 내리네요. 비가 내릴 때 컵을 밑에다 놓으면 컵에 빗물이 받아줘요. 신기하죠? 오, 천둥도 쳐도 너무 무서워. 이 컵에 물이 받아줬으면은 이제 비를 끌게요. 시끄러우니까요. 음료 디스펜서를 만들어 볼게요. 음료 디스펜서는 겉에다가 조약돌을 걸치시고 두르시고 걸치래. 가운데에 유리병을 놓으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일단은 이걸 꺼낼게요. 여기다가 컵을 놓으시고 사과나 다이아몬드나 상금사과를 놓고 석탄을 놓으면은 음료수가 만들어진다 했는데 이게 버전이 낮아서 안 만들어진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컵을 놓아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게임 모드를 써서 유리병을, 물병을 꺼내볼까요? 물병. 물병도 넣어볼게요. 이게 버전이 낮아서 안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여기 넣고 갈게요.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거는 자판기예요. 자판기는 신기해요. 그냥 조약돌을 모루 모양으로 놓고 이제 양쪽에다가 유리를 하나하나 놓으면은 자판기가 만들어지는데 주황색이죠? 자판기를 놓으시면은 이렇게 생깁니다. 위에 거는 제일 위에 있는 화살표들은 이제 뭐를 먹을 것인지 내가 뭐 밀크티를 먹을 것인지 뭐 우유를 먹을 것인지 뭐 초콜릿 같은 뭐 먹을 건지 뭐 깨끗한 거 먹을 건지 뭐 이렇게 수치를 먹을 건지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살려면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돈을 구하는 법은 쉽습니다. 금조각을 제작 상자에 탁 놓으면은 코인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코인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만들어내서 여기다가 버섯 수트는 12개의 코인이 필요하네요. 여기다가 코인을 딱 놓으면은 바이 이거 두 번째 이거 칸은 숫자예요. 몇 개를 살지? 근데 왜 선택이 안 되지? 아, 버섯 수트는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개 겹칠 수 있는 아이템들만 숫자를 고를 수 있네요. 일단은 버섯 수트 하나 주세요. 바이 사겠습니다. 바이를 누르면 밑에 나오면 제가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먹지? 우유 먹을까? 우유 맛이 초콜릿 우유 먹을까? 초콜릿 우유? 그래, 이거 하나 사자. 네, 아니, 다섯 개 주세요. 다섯 개 먹을 거야. 욕심쟁이니까. 왜 안 사죠? 30개, 돈이 없네. 세 개만 주세요. 됐다.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자판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나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좀 처음 보는 것 같아. 아예 시스템 자체 이렇게 안에 있는 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필터. 만약에 더러운 물이 있잖아요.
물병 이게 솔직히 빗물을 받은 거잖아. 이것도 빗물 받은 거잖아요. 이 물병도 이렇게 빗물 받았으니까 이 필터로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물병을 넣고 필터를 넣으면은 완전 깨끗한 물이 됩니다. 근데 필터가 이게 내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러워지면은 못 써요. 이건 안 되네. 이것도 안 돼. 물병만 되나봐. 물병만 되네요. 이렇게 더러워지면은 실로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구도가 다 안 닳았기 때문에 못 갈죠. 이 방법 말고도 깨끗한 물을 만드는 방법에는 이렇게 화로로 물을 끓이면 됩니다. 되게 현실적이죠? 물을 끓이면은 깨끗한 물이 돼요. 아마 이것도 될 거예요. 물병만 필터로 되고 다른 것들은 구워서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안 되네요. 네, 이 외에도 초코우유 그리고 신선한 물, 그리고 신선한 물냥동이 뭐 신선한 물냥동이 2 이렇게 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신기하게 갈증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갈증모드였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